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로 로봇으로 어떻게 구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.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계를 조립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회로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. 1회부터 4회까지 계속하면서 레벨을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더욱더 축구대의 성능을 높일 예정입니다.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이론 같은 것도 있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공부하고 또 연구도 하면서 로봇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단순히 공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즐기러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번 로봇 축구 대회를 통해서 밸런신 로봇의 모터 그리고 센서 값을 저희가 직접 조작해보면서 동작을 움직여볼 수 있었습니다.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전동 오토바이 혹은 세그웨이 그리고 전동 킥보드 원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저희 학과 오시면 프로그래밍도 해볼 수 있고 기계 파트도 해볼 수 있고 전자 파트도 해볼 수 있는 학과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남대학교 화이팅! 로봇축구 화이팅! 로봇기계공학과 화이팅!